전 세계에 계신 게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에 오늘은 기존에 나왔었던 챔피언의 장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포지션 그리고 정말 높은 티어의 플레이어인데요. 어니우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 맞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니우기님이 일단은 자크 네. 장인인데 그렇죠. 오늘은 탑 자크 장인으로 오셨어요. 네 그렇죠.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활동 하고 있는 그 탑자크 챌린저 어니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사실 흔하지 않은 포지션이지 않나요? 예전에 많이 쓰이던 탑자크잖아요. 그쵸 시즌 3 때 그 예전에 그 공중 펀치죠. 이거. 그거일 네. 때 이제 많이 쓰다가 리메이크 되면서 이제 안 쓰여진 라인인데. 근데 이제 이걸로 탑자크를 가서 챌린저까지 간. 그쵸. 네. 그래도 봐야 됩니다. 저희는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님 뒤. 자 지금 그 티어가 네, 챌린저 챌린저 154점 현재 166등입니다. 아 굉장히 높네요. 네 일단 저, 중간이잖아요 지금 딱 챌린저 랭킹에서. 그쵸 딱 중간이죠. 중간이고 네. 그러면 자크를 몇 판이나 해오셨는지 일단은 4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자크 지금 183판, 프리시즌 200판. 네, 여기서 자크 200판. 솔직히 시작한 지는 별로 안 됐어요. 아, 자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롤을 시작한 지가 솔직히 말하면 1년밖에 안 됐어요. 에? 저기 이것들은 뭐예요? 비전백이냐? 그것들은 다 이제 제가 원래 오버워치나 배그 쪽 FPS 스트리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점검일 때마다 맨게임이나 잠깐 해볼까? 뭐야, 잠깐 게임하는데 다이아야? 야. 네. 아니 잠깐만 진짜 그냥 뭐 한 시즌 하셨는데 그냥 챌린저 가신 거네요? 챔프 자체가 쉬워가지고 이제 솔직히 피지컬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뇌지컬 챔프인가요? 그쵸 뇌지컬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제 쉽게 챌린저를 찍을 수 있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티어는 받고 네. 자 오늘 게임은 그럼 이제 어디서 하죠? 아 이제 본캐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LCK가 5시에 시작이잖아요. 아 그쵸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2월 14일 오후 4시인데 조만간 10분 뒤에 그렇죠. LCK 시작하는데 프로분들이 아마 LCK 이제 다 관전하시느라 이제 챌린저 큐가 많이 없어서 아 네. 그럼 이제 큐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캐가 있으신가요? 네 부캐에 있습니다. 티어가 어떻게 되죠? 다이아 3인데 부캐 네. 있는 거는 다이아 1에서 마스터? 네. 아 지금 뭐 MMR이 높아서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스터 구간에서 일단 게임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은 탑이 잡혔습니다. 밴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제 밴은 베넥 못 이겨요. 갱 회피 능력까지 좋아가지고 그쵸 예 그리고 일방적인 딜비하고 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동왕왕님 초대석 때 네 그때 챌린저 게임에 어니오기님이 같이 있었어요. 긴장되시죠 약간 지금 오 장인분들 많네요 저기 네. 그 이재분도 장인이고 자크분도 장인이고 상대 팀으로 그쵸 그쵸 제가 그걸 보고 조만간 오시는데 일단 맨날 네. 안 쳤거든요. 네. 근데 이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때 제가 서포터를 했을 거예요. 서포터네요 서포터. 네 서포트 저때 근데 제가 좀 캐리를 해가지고 뭐가 제일 날 것 같긴 하지. 아 이거 판타 나오네. 판타 지금 망했다. 바텀에서 부셔놨을 거야. 아 맞아요 바텀 아작났죠. 그쵸 네. 일단은 네. 상대가 오른이기 때문에 요새 연구하고 있는 룬이 있는데 굶주린 사냥꾼이라고 요거가 이제 정복자 두 개 해가지고 후반에 엄청 괴랄하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오른이 템을 안 써. 나니? 템을 하나? 뭐야? 뭐지 그 뉴메타인가? 아 돈 좀 모아가지고 템 사겠다는 거네. 그렇죠. 한 방에 템을 사겠다는 거지. 이따위는 이제 미리 살 필요가 없다. 약간 저를 너무 무시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 바로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아이 언니 여기. 아 제가 이거 어금 너무 좋다. 누구라고요? 어니우기. 원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신 건가요? 아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났어요. 어니우기. 아 이거거든요. 그렇죠. 두 개 어디 갔지? 아 두 개가 그 데이터 오는가 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좀 버그가 많아가지고. 어니우기. 아 근데 저 친구가 너무 뒤에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뒤로 빼네. 뭐 샀죠 지금? 야루. 도란실. 니달리가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딜도 한번 탄착해줄게요. 바로? 네. 이 넣고 탱크까지 먹어주면서 같이. 근데 딜뷰가 콤보가 들어갔어요 방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Q를 맞추거나 네. 아니면 E를 먼저 맞추면 은 다음 CC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니달리가 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네.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아 이런 식으로 딜교를. 그렇죠. 아프네. 짤리 먹어주면 됩니다. 세 개 있죠. 양어대. 오 뭐야? 키가 순식간에 차요. 야 탁탁탁 역시. 아, 저희 니달리 바로 왔죠? 네. 시바나가 우리 바로 역경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쵸. 바로 이쪽으로 붙어주죠.
자, 창 일부러, 일부러 맞았죠? 일부러 그렇죠. 맞은 거죠? 바로 점멸. 오 점멸. 어차피 정글 점멸이 더 중요합니다. 탑은 아. 저는 점멸 없어도 죽지 않아요. 집 갔다가 마저 하나 사올게요. 네. 어니우기. 이제 자크로 탑 자크로 챌린저를 간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어떤 운영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지. 그렇죠. 뭐랄까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그냥. 어니우기 일단은 무조건 후반에 상대 챔피언보다 좋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오른이어도 후반에 자크가 더 좋아. 에?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죠. 칸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엄청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확실한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들교가 진짜 괜찮긴 하네. 네 이렇게 하고 젤리 먹어주면 이게 약간 폭딜은 아닌데 짤짤하게 이렇게 계속 들어가네요. 은하게 네. 이렇게 계속 넣어주다가 젤리 먹어주면 어차피 다시 차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오른이 만화가 없는데 자꾸 앞으로 나오거든요. 아. 좀 건방지니까 뭔가 니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딜이 그래 지금 나오네 이거. 자크가 제일 강력한 타이밍이 9렙 이후에. 아 9렙 이후요? 네 이 W 스킬이 5렙이 찍히는 순간 네. 지속 딜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약간 블라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리 블라디? 오 그렇죠 근거리 블라디. 지금 저희가 레벨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뭐지? 괜찮습니다. 회복하면서 이겼어요. 뭐야 딜교 뭐야. 솔킬을 따고 싶은데 너무 든든하네. 어니우기. 오른이 헤드를 쓰? 야 이거 절대 솔킬 안 나겠네. 그렇지, 탑에서 그냥 네. 버티겠다는 마인드. 2궁 그렇죠. 다시식이네. 들교 살벌하게 들어갑니다. 뭐야 힐값을 본다고? 아 안 죽었네요 이거. 와 뭐야 아, 이거 헤르메스 많이 나오네. 그쵸 어딜 가죠 지금? 뭐라? 아, 이거는 상대가 헤르메스라서 이속이 빨라서 그냥 보고 피할 수가 있어요. 못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잘 피한 거예요. 아 당연히 당연히 네. 상대가 잘한 거예요. 그럼요. 이거 스킬 그렇죠. 누가 샀는데 누가 샀다고요? 아니 여기 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W 3번 진짜 좋네. 그렇죠 이게 오늘 저거 뉴메탈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자크를 시작한 게 사실 네. 테스토님 그 미드 자크 그 AP 미드 자크를 보고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라인에서 써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거 해봐도 되겠다. 어니우기 이제 나와버리는 뭐지? 아 떴죠 떴죠 이제는, 떴죠 이제는 질 수가 없습니다. 비사시 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자 궁도 돌아왔고요. 그렇죠 뒤로 날려주고 일부러. 은은들교 은은하게 계속 은은하게 이제 은은하게 이거 따고 싶은데 이걸? 잡았어요. 뭐야 이런. 우와 살았습니다. 패시브 아예 살았습니다. 패시브도 안 빠졌어요. 이게 W 오래 실화냐? 어니우기 지금 이거 네. 니달리가 왔는데 굉장히 뭐야? 건방져요. 이거 저 지금 피사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피사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야? 뭐야 딜도 나왔다고? 나오고? 그렇죠 딜도 나오고 왜 안 죽어? 죽여버리죠 이렇게. 뭐야? 이런 AP 상대로는 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 일단 패시브 회복량도 미쳤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피가 달지가 않아요 이게. 아 이거 진짜 블라디네 이거. 그렇죠 돌아가고 그렇죠? W 한 방에 써주고 써주고 그렇죠 이거 일부러 와줘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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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끊어줄 수가 있어요. 뭐야? 뭐야 이거 기교. 박치기 하는 걸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이거 이미 킬각이에요 지금 살짝. 뭐야 상대 뭐지 체력이 벌써 저렇게 들었네. 그렇죠. 살짝 싸워도 이게 네. 퍼센트 데미지라 피즈가 오네요? 바로 이거 다이브 홈 해줄게요. 자 다이브 죽었습니다 지금. 포탑에 써주고 이렇게 와 피 차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니달리가 보였네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비사지가 나온 자크예요. 어니우기 하지만 이득 많이 봤죠. 그렇죠 탑까지 네. 깨고 오른을 두 번 죽였습니다. 네. 근데 신발은 이게 마관신을 가시네요? 아 신발은 항상 상대가 AD가 3명이 아니면 네. 무조건 마관신을 신어요. 아 여기서 이제 그렇죠. 딜템은 안 가니까 이게 마관신만 가도 W가 네. 퍼센트 그쵸.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세져요 W 데미지. 그러니까 자크의 이제 중점은 W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스킬은 이제 네. W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Q랑 E와 궁극기는 W를 쓰기 위한 젤리를 먹으면 1초씩 줄어들기 때문에 네. Q, ER은 그냥 W를 위한 밑밥일 뿐이에요. 아... 이거 솔킬 한번 따볼게요. 네? 솔킬? 그렇죠. 타워에서 너무 까불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동굴조끼로 타워 오래 주고 그렇죠. 반사 데미지 때문에 들어가. 야 이거 뭐야 센스 있었다. 이거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렇죠. 이 돌아오죠 이 돌아오죠 이 돌아오죠 W 맞춰주면서 Q 연결해줘. 미니언에 쓰고 와 연결고리 보소 그냥 계속 따라가면 돼요.
이거 상대가 백업이 오는데 따라가고요. 따라가고요. 우리 팀도 백업이 오기 때문에 지금 네. 아 정렬 아 정렬 나이스. 너무 튼튼하죠? 국밥 같은 아, 친구예요 이 친구. 페르메스에 안 죽으려고 뭐 치감에 그냥 운전자만큼 그냥 다 둘렀어요 저한테. 와 진짜 제가 무서워서. 근데 또 아군이 또 하필 또 AP가 많아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데 네. 저희 미포가 지금 좀 있으면 아, 2코어가 나오기 때문에 잘 컸네. 미포 데미지가 좀 살벌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한타보다도 약간 스플릿을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어 스플릿을 하는데 한타까지 봐주는 거죠 같이. 아 이런 거 각을 오 지금 니달리가 물렸네요. 오 이거 같이 띄워줄게요. 오 뭐야 이거 얘 뭐야 뭐야 얻어 걸렸어? 핑크가 있거든? 와 뭐야 핑크야! 아까 핑크 확인을 했어요 위치를. 얘 오른 노플이죠? 이거 다이애나가 대박 터져. 바로 점프를 끊어주고 도로 그렇죠 시시기를 연결해줘. 그렇죠 오른이 노플인데 이거 루시안 위치 좀 찾을게요 일단. 연결해줘 큐. 와 뭐야 점멸해줄게. 와 대포민이 연쓸? 아 뭐야 저 핑크 센스 와, 뭐야? 상대가 핑크 하드가 너무 많아. 와 쓰... 센스 개지렸다. 누구라 뭐야? 어니유기. 어니유기. 아 살짝 아쉬운데. 아 좀 아쉬운데. 네, 한 번 더 하실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너 너무 짧아가지고. 네. 그래? 와 넥서스 해도 돼요 이게? 아 모든 거에 다 돼요. 와 모든 거에 다 돼요. 저도 땡길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아. 어니유기. 지금 아까 판이랑 그렇고 이번 판도 그렇고 살짝 그 초반에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좀 살리는 이유가 네. 이제 그레이브즈가 저희 윗정글에 있기 때문에 딜교를 해주면 손해예요. 피했죠? 뭐야 방금. 오. 애초에 오른이 근데 가져올게요 거의... 이거. 아니 밀어놓고 가주는 겁니다. 아 예측 큐. 오 뭐야. 잡아주시고 이건 좀 맞아주면서. 근데 어차피 패시브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뽑을게요. 그리고 6렙을 찍었기 때문에. 아, 가서. 플래시 궁극 W. 와. 이렇게 궁극기를 튕겨내는 방향을 자기가 조절하면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리신 궁극기 느낌처럼. 그렇죠. 아. 그럼 리신에 인쇄 킥이 있다면 자크에 뭐가 있죠? 어니우기 엉덩이 킥. 어니 패스 아주 어니 패스. 어니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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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면서 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뿅! 아, 뿅! 아, 뿅! 뿅! 아, 말을 하면서 하면 탑에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핑크하드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 아, 미드 저기. 미드 로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카타가 일부러 제 쪽으로 좀 유인을 하네요. 핑크까지 막아주면서. 여! 이렇게 여는 게. 오, 죽었어요. 뿅! 가 좋은 게 네. 이렇게 라인전을 조금 주도권이 있으면은 미드로 그냥 뛸 수가 있어요. 그치? 아, 그럼 이제 상대 미드가 그럼 정신이 나가요. 정글러나 서포터가 갱오는 건 익숙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탑이 오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렇죠.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상대가 진짜 나시만 입고 팬티 바람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 손님은 아, 너무 싫어. 그죠? 어, 너무 정말 정확히 그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어, 너무 싫어요 지금. 효감이 있어서. 근데 방금 상황에서는 노란방패 팔아서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안 뽑으시나요? 네, 그쵸. 팔아서? 그쵸. 아, 왜죠? 뽑았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챌린저보다 센스가 있으신데요? 제가 센스킹이거든요. 아... 센스킹이요? 아, 센스... 아, 센스... 아, 센스킹... 뭐야? 어?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선딜레이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고 진짜예요. 아 변명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 딜교. 와 자. 근데 이거 딜교를 하면 보면은 이 딜교 방식이 처음엔 분명히 자크가 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 자크가 딜교 이기고 있어. 좀 살인 게 아닌가. 어? 뭐야? 와! 오른이 감이 앞으로 나오네요. 오른이 덤불조끼를 샀으며 저의 치유를 막을 수는 있지만 제 데미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와. 그브 형님이 오시는데 심지어 체력이 불피야. 저 이거 카탈이 나왔으니까 거짓 불피. 큐 형파 이어줘. 이렇게. 오 뭐야? 그브랑 다이애나가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빼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근데 진짜 약간 좋은 종 말씀하시면서 콤보를 다 넣었네요. 그렇죠. 야무지게 넣어야죠. 어? 어? 판정
어 이거는 오른 뜻인가? 살았어. 살았어. 죽었는데 이거 죽이기 되게 껄끄러울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거 죽이기 되게 껄끄러울 텐데. 오 징크스 궁까지? 잡았네요 다행히. 어? 죽었어요. 와! 뭔데? 이거 뭔데? 자크 사기 챔프에 나왔죠? 사기 챔프입니다 진짜. 이게 일부러 여기서 죽은 이유가 저 자리가 제일 귀찮아요. 야 자크 패시 완벽하게 이용했네요. 그렇죠. 이거? 보통 이런 데서 죽는 거보다 여기 네. 끼어서 죽으면 상대가 진짜 이걸 처치하기 어려워요. 와 아니 여기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니까요. 와 뭐야 어 맞고요? 판타지 이거 아무리 오리는 진짜 때려봐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젤리를. 젤리 하나 또 생성해줄게. 어 개더러워. 어 또 젤리 하나 먹어줄게. 어 개더러워. 젤리 하나 먹어줄게. 어 또 젤리 하나 먹어주면 돼요. 어 또 때려? 야 체력을 때려? 느끼고 있어. 어 젤리 하나 먹어주면 돼요. 자 오리는 덤블 조끼를 갔으면 오리한테 평타를 안 치면 치감이 안 묻어요. 스킬만 써주면 돼요 스킬만. 오른 지금 집 갔다 왔는데 또 집 가야 돼요 이거. 와 저는 계속 피가 막 차요. 너무 더럽죠. 와 뭐야 체력 또 찼어 나. 네. 웬만한 1대1 심플을 다 이긴다. 어 이제 신발까지 가고요. 다음 사람 모두 존야인가요? 네 존야 갑니다. 아아 벌써 아, 나오네요. 아. 근데 방금 존야를 왜 가죠? 그 약간 딜템을 가시나요 이렇게? 존야가 자크한테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딜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딜량이 뭐, 오른만 때는 딜량이. 오른도 야. 1등인데, 오른이 8600 때렸잖아요. 그쵸. 자크는 아, 15600입니다. 아, 그리고 조냐를.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조냐를. 어, 장인의 꿀팁 보러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져, 가져. 그렇죠. 이게 그럼 어떤, 뭐, 얘가 기술 이름이 있나요? 기술 이름 한번 만들어볼까요, 한번? 이것도 어니패스라고 하는 게 오케이 어니패스 이것도 어니패스 이거는 네. 제가 네. 가장 먼저 실전에 응용한 아 진짜로? 그렇죠. 이게 솔직히 있었거든요 네. 영상이 그 전에 실전에 응용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야 좋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자, 상황이죠 지금? 지금 만약에 상대에 원딜이 여기 있고 네. 이제 쓰레시나 네. 그라가스 같은 뽀삐 끊을 수 있는 어, 그렇죠 이렇게 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원딜한테 뛰어요. 뛰고 이제 존야를 눌러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뭔 짓을 해도 뽀삐가 W를 켜도 이거 점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댕멋있다. 그렇죠. 챌린저에서도 당해요. 와 이거 챌린저들도 당하면 물음표를 쳐요. 이거 개멋있다. 그렇죠. 야 이거 뭐야. 그냥 사용법도 되게 쉬워요. 뛰면서 존약 키시면 돼요. 존약 키면 날아가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당신 누구야? 아니 여기 어 그래서 제가 요새 존야를 항상 코어로 올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아 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자크가 제일 중요한 게 어 자크 제일 중요한 네, 거 롤러 선수가요. 네. 저를 솔랭에서 보고 같은 네. 팀으로 저분은 롤을 하는 게 아니고 쿠키런을 하는 것 같다. 그만큼 자크가 제일 중요한 게 젤리를 먹는 거예요. 아 젤리 먹는 거 네. 네. 싸우다가도 네. 보시면 쿠키런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채팅을 치셨어요. 아니? 네 그렇게 채팅을 쳤어요. 저분 쿠키런 하시는데요. 네. 보통 젤리를 이렇게 하면은 젤리를 따라가면서 이동해야 돼요 최대한. 아~ 젤리를 따라가면서 WW 이 궁극기를 맞출수록 계속 젤리가 나오기 때문에 WQ를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어요. 킬각을 잡을 때 궁극기 네. 데미지로 킬각을 잡는 게 아니고 궁극기를 쓰면서 나오는 젤리를 먹으면서 W 사이클을 빨리 돌려줘서 킬각을 따는 거예요. 야 오늘 꿀팁 진짜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쵸 탑차크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로 이 네. 정도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저만큼 되거든요. 적당히 돼야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니욱이는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일단은 탑차크 OTO라고 나와있는데 되게 좋은 챔프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탑차크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니욱이 치시고 한 번씩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4대1 매드몹이라든지 네. 이런 거 이제 어니욱이 유튜브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자 여러분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어니욱이님 이제 또 선생님 하러 가시잖아요. 네. 네 초보자 맞춤 강의 아바타에 많이 보러 가주시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컷.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니? 텍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우와! 뭐? 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